살아있는 자식을 지켜야지. 세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알려라. 난 내 자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야겠다. 궁호와 존칭까지 다 정해놓았더군요. 해경궁 저하. 해서 나는 말입니다. 훗날 해경궁 저하라 불릴 것입니다. 세손이 보위에 오르면 옹주의 자기는 박탈될 겁니다. 더 이상 옹주가 아닌 한낱 서인으로 몰락하겠지요.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이대로 그 아이를 포기하시겠습니까? 그 아이는 주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. 주상, 부디 행복해지세요.